이것은 수염뿌리라고 하는 약재입니다. 뿌리가 수염뿌리 같죠. 뿌리가 이렇게 작은, 어떻게 보면 이게 줄기는 한 크게 자라면 한 1m씩 자라는데, 뿌리는 이렇게 맞으면 이렇게 작습니다. 그래서 이게 무게가 별로 안 나가고, 그래서 이제 이 부피나 무게에 비해서는 이제 가격이 좀 비싼 편이죠. 워낙 작고 이제 무게가 안 나가니까 이제 그런 것이고요. 이 수용뿌리는 이제 보통 이제 위그 질환 계통에 이제 쓰는 약재고, 그뭐 위벽보호나 소화불량이나 하여튼 소화기 계통에 그 이제 많이 쓰이는 약재입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이제 그런 데도 쓰이고, 그 천연 뭐향 히스타민제라 그래가지고 그 하여튼 소화기 계통에는 그 효능이 좋아서 그 많이들 찾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많이 이제 그 위나 이제 소화기 계통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주문하고 있는 그런 약재입니다. 이게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채취해가지고 지금 세척한 상태인데, 뿌리가 참 특이하죠.